강호원님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강호원 환자 내일 중으로 CT 팔로우업하고 특이 소견 없으면 이번 주 중으로 퇴원 조치해드려.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사실관계 확인해봐.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네, 김민준입니다. 기사요. 세종병원 응급실 그 기사 검색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세중 참 깝깝하네, 깝깝해 진짜. 준표야. 예. 인터넷으로 검색해라. 예,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 세종병원 응급실 그 검색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빨리 빨리. 네, 병원장입니다. 무슨 기사요? 윤미리 환자, 약수터에서 낙상 후 현재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데 과장님께 특별히 진료 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환자. 예, 황선입니다. 흉추 및 요추 MRI 촬영 후 과장님께 수술실 조잡기를 원하시는데 그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로 저기 나중에 하자. 직 잘못이 있습니까? 병원을 나간 의사가 전 직장의 환자를 데려와 수술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사라졌다는 건데. 기사에 실린 내용의 사실 확인부터 하세요. 뭐 중환자실이 없는 상태에서 밀고 들어와 수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응급실에 뒀고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그 제대로 못 본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그 심각한 중환자였고 심부전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 상태는 어때요? 내일 모레까지가 뭐 1차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해보니까 뭐 이름도 없는 신문이던데 아 우리가 뭐 이렇게 과민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통신사에서 확인 전화들이 오고 있어요. 아... 어떤 환자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은 환자가 잘못됐다는 후속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죽으면은 아무리 선의를 베푼 일이라도 우리 측에서 자리도 없는데 수술한 것밖에 안 되니까. 사표를 냈으면 그 곱게 나갈 것이지 그까지 분란을 일으키네. 환자는 아직도 응급실에 있어요? 그 일반 병실에 올릴만한 환자를 찾아봤는데 외과에는 없습니다. 그 마땅한 환자가 없으니 다른 과에서 빨리 자리를 좀 비워주세요. 그 급한 대로 그 VIP 병실은 어때? 거기다가 저 벤틀레이터 달면 되잖아. 아, 그 환자가 그 비싼 VIP 병실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 지금 병실료가 문제야. 저희과 환자는 없어요? 우리 과는 그 중환자실에 두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일단 환자가 좋아져야 정정기사라도 요청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쓰세요. 치료를 해주고도 욕먹어야겠어? 이런 사이비기자 하나 단속을 못해서 병원을 시적고 갈 때까지 이 일을 키워?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확인하면 설사 우리 측 잘못이 없다고 해도 이미 기사는 퍼질 대로 퍼졌어. 이게 메이저 신문이 아니라고 해도 요즘 인터넷 기사가 좀 무서워? 벌써 연합통신사들한테서 확인 전화가 오고 있다잖아.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이쯤에서 잘 막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우리 병원 의사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중환자실도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는 거. 형. 왜? 형, 저... 아, 이 환자가 그 환자구나. 왜, 뭔데? 아니, 지금 병원 이 환자 때문에 시끄럽고 난리가 났다니까, 지금. 왜? 아, 됐고!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이거? 대박. 완전 지대로 무책임하게 나왔네. 이러다 안 깨면 진짜 큰일 나겠다. 니들 뭐하는데? 아니... 뭐가 대박인데? 현정 선생님, 이거 좀... 그래, 나님 또 좀 보자. 이게 뭐고? 이런 게 떴지? 미치겠네 정말. 과장님 아시나? 모르실 겁니다. 미치겠네. 큰일 났다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자님 기사 맞아요.
중환자실 자리도 없는데 밀고 들어가 수술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데려다 놨고요. 왜 그랬냐고. 사람 살리려고. 왜 먹고. 네. 저 박원국 씨라고. 아,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사님? 오시죠.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환자 다른 병원 보냈으면 죽었을 겁니다. 아니, 그나마 우리 병원에서 중증 외상하시는 교수님이 딱 발견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저 정도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병원에 온 거군요? 자리도 없는데. 예, 자리 없다고 뭐 다른 병원 보내고 막 이랬으면 저 환자는 죽었을 겁니다. 뭐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구급차 타고 가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그리고 사망하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 좀 바빠가지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박원국? 이름이 낯이 익는데. 예 선배님, 그 이름 하나만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난번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박원국이란 사람 있나 확인 가능할까요? 에이, 출입 기자 좋다는 게 뭡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와 어메이징 합니다. 어메이징 기사 보셨습니까? 무슨 기사? 와 이거 꼭 보십시오. 이거. 와, 근데 이거 보고 지금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진짜. 박원국 환자. 와. 네, 기술장입니다. 아, 네, 비서관님. 아, 네, 기사요? 네. 네, 정전 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무슨 일이야? 아직 기사 못 막았나?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마침 보고드리러 올라가던 참입니다. 따라와. 아, 저 친구가 저 원장님께 보고를 나누고 바로 이 사장님을. 아, 갑시다. 예. 아, 저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자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환자를 돌려보내면 바로 생명을 잃는 상황이라 저희도 받아들이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박원국 환자 주치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자네가 주치의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 환자 살릴 수 있겠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겠냐고? 그럼 내일까지가 1차 고비가 될 듯합니다. 그 환자가 살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홍보가 될 거야. 하지만 그 환자가 죽으면 수많은 언론에게 몰매를 맞아 누더기가 될 거야.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부터 모든 언론과의 창구는 김민준 과장으로 단일화하도록 홍보팀에 전달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떠들어서 일 그르치지 않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응급실 상황은 나병욱 과장이 맡고 수술 이후 상황은 김민준 과장이. 그리고 최종 발표는 원장님께서 해주시죠. 아무래도
원장님으로 단일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럼 브리핑 자료는 만들었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해운대 세종병원에 입원한 박구하고 환자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우리 해운대 세종병원의 원장님이신 오강철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언론 장군은 김민중 과장님으로 단일화하는 짓입니다. 뭐야? 늦었습니다. 해운대 세종병원 외과과장 김민준입니다. 아, 박원국 환자 주치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 박원국 환자의 상태가 살살 모시라. 이분 있잖아. 청와대에서 표창 받고 오찬도 갔다 오신 분이란다. 국회에서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분들도 장난 아니었어요. 맞나. 기자들 오고 막 사진 찍고 날렸어. 평소 그 어려운 형편에도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해주신 박원국님의 신분을 알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입니다. 네, 저기 저 흰색 블라우스 입은 기자. 지금 환자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아, 네, 저 브리핑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돌리세요. 이 자료는 그 119가 현장에서 박원국 환자를 발견했을 때 작성한 소견서입니다. 이 정도 중상이면은 그 보통의 경우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거나 그 도착 후 수술을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박원국 환자의 경우는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최고의 응급 조치를 받았고 세종병원에 바로 연락이 돼서 다량의 혈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직도 아닌 마취과 의사가 수술실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중환자실의 자리는 없었지만 모두의 영혼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은 기적을 만들지요. 김민중 과장님이시죠? 아, 네. 과장님, 오늘이 2차 수술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술이신가요? 네, 지난번에 그 지혈과 장지혈제 절단된 그 동맥을 이어주는 수술을 했고 오늘은 그 절제된 장들을 이어주고 손상된 췌장을 절제하고 재건하는 수술 계획 중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그 워낙 중증 환자라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이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기 수술 끝나고 뵙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준비야? 예, 배가 열려있는 상태라 별로 준비할 건 없었습니다. 걔는 배 열어놓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노? 어? 뭐고? 응급실 인턴들 아이가? 예, 지난번 수술할 때 저희가 어색했습니다. 근데 이번 수술에도 저희가 좀 참여하면 안 될지. 이제 외과 수술이야. 응급실 그것도 인턴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 응급실은 수술실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데리고 들어왔지만 외과는 펠로우 레지던트만으로 충분히 가능해. 가서 자네들 일이나 봐. 아니 저번 수술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나 외과 과장이야. 그리고 이 중에 자네들보다 수술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나? 지난번 수술에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소견을 수술 기록지 읽어봤어. 자 시작하지. 돌이킬 수